고양시에 있는 건 다 버리자. 제가 건설업을 하니까 네. 제가 짓는 건물에 어항만 넣으면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네. 다 내가 짓고 한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진짜. 이전하고 이전 비에다가 새로 설치까지 새로 설치하고 새로 사입하고 뭐 하니까. 자,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DK입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니말에서 아쿠아스케이핑을 맡고 있는 문목무 실장이라고 합니다. 문목무 실장님? 네, 문목무 실장님. 저를 여기로 부르셨는데, 네. 지금 공사장으로 보세요. 와, 진짜 이 공사장으로 저를 왜 부르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불렀습니다. 국내 수입도 하고 하는 초대형 수족관이 이전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체 건물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일단 보시죠. 네. 네. 자, 여기는 일단 저희 1층 주차장이고요. 아, 주차장이에요? 네, 주차장입니다. 아, 이제 수족관 쪽은 이 밑에 위치군요. 저 어디 이상한데 데려가신 거 아니죠? 무서운데 이거? 지하 던전이에요. 네, 던전으로. 오, 여기는 뭐야? 아쿠아 스케이핑 하는 공간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전시장이군요. 전시장이죠. 확실히 여기 배수구 라인 다 있고요. 네, 배수구 라인도 전부 다 깔아놨고요. 다 됐구나. 본 자체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자체 건물의 수족관은 이렇게 와. 이제 따뜻해집니다. 약간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물들 수입한 것들, 네. 그리고 물고기들 자체 생산이 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축양을 하는 공간입니다. 아, 자체 수입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제도 수입도 들어왔다면서요? 어제도 수입이 들어왔고, 네. 거의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꼴 정도로 계속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경 성에 일단 한번 제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는 또 뭐가 있죠? 안쪽에는 가오리 어항이 있고요, 일단. 가오리 어항? 네, 가오리 어항이 아마 좀 많이 충격적이실 거예요. 크기가 20m 정도 되는. 예? 국내 최대 크기의 가오리 탕입니다. 20m? 네, 20m예요. 와,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그거는 저희 대표님께 이따가 여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야, 이 국내에 이런 시설이 없죠? 수족관 중에? 국내에는 없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 대박이다. 저 손 같은 것도 있는데. 저 솜은 여과제고요. 여과제? 예, 여과가 네. 뭐 이따가 취급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뭐 고려 중입니다. 저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생물이 들어오고 뭐 축양이 되고 이러는 공간으로 쓸 예정인데. 생물이 들어올 공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축양장들이 전부 다 어항이 가득 찰 예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포기 라인 다 따랐네. 네, 맞습니다. 아, 이쪽 하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 대표님께서 예. 직접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관심이 좀 많으셔가지고 테라리움 쪽. 네, 요거를 이제 재밌습니다. 이거 직접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 전체가 다 어항이 들어올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라인 따신 거 보세요. 네, 기포기 라인 보시면 기포기 라인 다 따 있거든요. 기포기 라인, 전기 이런 것들. 조명 다 있네요. 따라놨어요. 개인 생물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쪽에서는 저희 용이라던가 디스커스 같은 것들을 수경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용과 디스커스? 네.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가지고 좋은 개체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백스크린 시트지에 듀이볼 로고가 있는데.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조금 더 이렇게 재밌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귀엽네요. 홍보도 좀 이렇게 될 수 있게.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나왔어요. 그거겠다. 생물을 찍을 때 뒤에 백스크린도 어디라는 게 보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따로 로고를 안 붙여도 자동으로 되는 거죠. 대표님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주니말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내시려는 거 아니죠? 네. 네. 제일 잘하시는 요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거 여기는 이제 국내 최초로 네. 가오리 번식 펀드를 만든 거예요. 번식장. 대만에 있는 방식이 이 아래 방식이고. 네. 이 위에 방식은 한국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위쪽이? 네네네. 1:1 정도 되는데 물량이? 예예예. 무한환수가 되는 거예요. 무한환수? 네,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시스템인 거죠. pH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네. 묵은물이 오래 유지되는 거죠. 묵은물과 새물이 적절하게 섞여서. 이게 가오리 같은 경우는 새물이 들어가야지 번식이 잘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넣어주시는 게 조금씩 미세한 자극을 주시려고. 그렇죠.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각종 미네랄을 동시에 넣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한데 이 20m 이거 물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확하게 60톤입니다. 60톤? 톤 60톤, 6톤. 60톤이요. 이 여과 다 해서? 네, 여과하고 2단의 유어충량 공간과 번식장 포함해서 60톤이에요. 세상에, 가오리들 신나겠네요. 다 이어져 있고, 열려면 이렇게.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 들려면 다 들 수 있고요. 네. 이야. 근데 번식이 이루어지면 순놈을 저쪽으로 격리할 거라 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순놈이 이제 번식한 다음에 암컷을 괴롭히나요? 아니면 계속 같이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암컷들을 한 끝도 없이 괴롭혀요. 네. 그러니까 한 종류 공간에서 그렇죠. 도망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암놈들이 산란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설정이네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20m가 여러분 이게 말이 20m지 실제로 보시면 쫙 끝이에요. 저희가 가오리가 살기 최적한 여과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죠. 이 가오리는 물량과 여과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데 진짜 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 시설 지금 20m짜리 네, 이거? 이 가오리 어항만 만드는데. 이 가오리 번식장은 네. 사실은 신종 가오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무늬가 독특하고 네. 이제 이게 빨간 무늬가 들어가고 골드 무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려는 거예요. 수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생산되는 가오리들은 저희 강점인 아로하나를 고가의 아로하나 사신 분들한테 한 말씀이나 서비스를 드릴 예정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박제. 네. 오. 대신에 네.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쁜 알비노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 좋은 알비노 그 가오리를 만들어서 일본에 제값받고 수출할 수 있게 일본 쪽으로 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국내에는 판매 계획이 없어요. 아 네 그냥 용을 사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는 해드릴 망정 돈 받고 팔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에 수출되는 시장은 한 몇 년 한 2, 3년 정도 걸릴 아니요 올 말이면 답이 나옵니다. 아 정말요? 네네. 와 지금 저희 종어들이 네. 제가 2억 원어치 수입을 한 건데 종어들만 가오리 종어들만 2억 원어치 수입한 건데 이게 일반 알비노들이 아니라 네. 하이브리드예요. 아. 믹스된 네. 가오리 알비노. 그러니까 얘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없는 가오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을 고정화시키고 네네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강아지를 만들듯이 새로운 가오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여기 종어들입니다. 대단하다. 이거는 진짜 여기 보물이네요. 미래 투자. 예, 네,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한국 매니아들한테 이런 재미들을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주니멀은 고양시에서 오픈을 해서 7년 정도 영업을 했어요. 이런저런 테스트를 좀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주니멀 본사를 차리는 게 이제 저희 목표였거든요. 시기가 어떻게 맞다 보니까 이 서울 수락산역에 건물을 짓게 돼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아쿠아스케이핑과 대형어 그리고 일반 열대어를 모두 수입을 해서 도매와 소매를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대형어 주님을 하면 그 가오리랑 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쿠아스케이핑까지 다 하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수족관을 어떻게 옮길까 궁금할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걸 본 적은 없는데 거의 없잖아요 사례가. 그쵸? 거의 힘들죠. 고향에서 여기 상계동으로 이전을 할 때 잠을 못 잤어요.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나. 아 그쵸.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살아있는 생물들을 무사히 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고향시에 있는 건 다 버리자. 다 버리고 생물도 팔 수 있을 만큼 다 팔자. 그래서 한 2년 정도 수입을 안 하고 거의 유지만 해왔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이 가오리 수조에 들어있는 가오리와 일부 용들만 데려오고 여긴 다 새로 만들고 새로 구입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 시설을 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2.5톤 트럭을 한 대 사서 네. 몇 번 나르고 트럭을 다시 파는 게 쌀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새로 만들어서 새로 꾸미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갑자기 발생한 리스크나 이런 게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진 게 있습니까? 7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7년? 예. 네. 그거보다 이게 더 큰일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보다 5배 정도 힘들었어요.
인력도 어마어마하게 투입됐다고 네, 들었는데. 인력도 어마어마하고 진짜 너무 힘든 일이었어. 그리고 여기가 그 전에 있던 고양이처럼 한적한 지역이 아니라 전철역 바로 옆에 역세권이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고 그 교통량을 해치고 이 물건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 민원도 많고. 아, 그렇죠. 그 주변에 피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수입들은 네. 대형 트럭들은 보니까 앞에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렇죠. 저 앞에서 네. 옮기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금도 생각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들었고 지금이 주님을 전체에 30% 완성된 거거든요. 위에 이제 저희 매장층이 있고 아쿠아 카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쇼룸, 창고 네. 이 시설들이 이제 3월 말까지 공사가 될 예정인데 두 달 세팅을 해서 완 세팅이 되면 네. 대략 실추입금이 한 20억 정도? 그것까지 다 하는데 20억? 네네네. 해보고 싶어서 합니다. 아. 제대로 된 수족관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가 진짜 솔직히 제일 궁금해요. 제 목표는 아쿠아를 넘어서 이제 아쿠아 컬처와 원예가 식물이 합쳐지는 그런 사업 트렌드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인데 저기 테라리움 같은 거 네네 그렇죠. 거기 가기 전에 마지막 아쿠아의 마지막은 이 아쿠아 스케이핑이거든요. 이것은 식물과 열대어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는 마지막 정도의 수준? 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3월 말에서 4월 초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 되면 저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십니까? 아, 언제든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정말 되는데 지금 제가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 주니멀 같은 업체들이 좀 더 국내에 더 생기고 이렇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들이 좀 있으면 진짜 더 즐거운 물생활이 되지 않을까. 폭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뭐 저희 업자가 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아쿠아라는 것이 재미가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입도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아쿠아스케이핑 문화를 선도할 주니멀 지금 공사 현장에 제가 좀 졸라서 왔는데 많이 놀랬고요. 여기까지 애니멀의 DK였고요. 주니멀의 대표입니다. 주니멀의 문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애니멀로 TV.